2020 세계 기독교 언론인 포럼이 11월 6일 서울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언론사, 종교부 기자 등을 비롯해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해 언택트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코스타리카의 엔라세와 브라질의 헤지 브라지오 TV 등 해외 유수 언론사에서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왔고, 미국 에픽 바이블 칼리지 총장 로널드 하든 목사, 인도 베델 침례 복음연합 회장 루터 차틀라 목사의 언택트 시대 참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후 한국 기독교 연합은 언택트 시대 선교의 좋은 예로 지난 5월과 10월에 개최한 성경 세미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기조 연설 후 국내외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기독교 언론인 포럼은 뉴노멀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교회가 고수해야 할 복음의 불변적 가치와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갈 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2020 IYF 온라인 영어 말하기 대회 중고 대학부 경인 지역 본선이 10월 30일과 11월 6일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펼쳐진 영어 말하기 대회 경인 지역 본선은 중고등학생 85명, 대학부 41명이 참가했습니다. 발표는 나의 꿈, 내가 존경하는 인물, 교류, 절제, 사고력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중등부 대상은 유승진 학생이, 고등부 대상은 조현우 학생이 차지했고, 대학부는 최형빈 학생에게 대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에 대해서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보는 만큼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나온 만큼 영어 발표를 많이 해봤어도 쓰고 지우는 과정을 많이 반복했는데 감명 깊은 발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경인 지역 본선에서 상을 탈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전국 결선에서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영어 원고도 어떻게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스피치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혔는데 제 주변에 지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큰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한 영어 실력 향상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을 뛰어넘고 도전할 줄 아는 마음까지 키워주는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또 다른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는 제1회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장년 성도들이 출전하는 대회는 24일에는 청년부 본선과 장년부 예선이, 25일에는 장년부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주어진 5분의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로 복음에 대해 발표했고, 심사는 내용 전달력, 적절한 예화 표현, 복음 전도자로서의 적절한 자세, 호소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올 3월 이후로 유럽의 선교사님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핀란드 김진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다. 그 말씀이 더해지면서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요. 최근에 한 문화를 가진 어떤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도 한 문화를 받은 사람과 같은 입장인데 정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장사를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는 앞으로도 복음 말하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31일 IYF 울산 지부는 마인드 서적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지역 중부 등 대학생 총 30여 명이 참석했고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인드 서정을 읽고 가족, 내가 존경하는 인물 등을 주제로 3분 분량을 발표했습니다. 중고등부 대상으로는 김미현 학생이, 대학부 대상으로는 장은철 학생이 각각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상과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IYF 울산지부의 마인드 서적 발표대회는 비대면 시대 인성이 메마르고 차가워지는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감사함을 선물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